안녕하세요. 무슨 모양 RCF입니다. 자, 앞쪽과, 그렇죠. 앞쪽과 뒤쪽이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근데 옆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차가 솔직히 조금 너무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안쪽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쪽에 누르면 불이 다 나오게 묶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핸들이 원하시면 위쪽도 하는데 저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너무 치고 싶다. 전 치고 싶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은, 자, 사운드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운드 해달라고요. 사운드. 자, 사운드 켰고요. 아직 정리는 다 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정리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소리가 더 나겠죠. 간단한 동영상이었고요. 이따 또 오시면 원하신 대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사운드도 달았고요. 사운드도 달았고, 그 다음에 삐삐도 장착됐고요. 삐삐 장착하면 소리가 삐디디디 되겠지? 이렇게. 사운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케이블 테이블은 감을 거예요. 안쪽으로 있는 거랑, 옆에서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는 거랑 튀는 거랑.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튀는 게 이게 좀 바깥에 먼지도 많이 묻고요. 안쪽에 다는 게 이뻐요. 근데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저기 또 오시면요. 그다음에 전선 여기 안 되게끔 안쪽에 다 오려놔야 되겠죠. 오케이. 자, 차는 텍사스 스포드 GT고요. 자, 아시아에서 세팅했습니다. 오케이. 정리된지 아직 다 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3탄이고요. 이따 우리님 같이 할게요. 오케이.